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키형이에요. 오늘 98번째로 소개할 고생물은 바닷속에 거대한 전갈들이 보이는군요. 오늘 소개할 고생물은 바로 브론토스코르피오입니다. 브론토스코르피오는 고생대 대본기 때 유럽에 살았던 전갈로 영국 우스터 저주 트림플리에 있는 세인트 모건 지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대본기 당시 이곳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삼각주 같은 지역으로 이곳에는 다양한 수생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브론토스코르피오는 육지에서 생성된 지층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땅 위에 기어다녔을 거라 보고 있지만 전갈과 같은 절지동물들이 바다에서 진화한 뒤 육지에 진출한 것과 크기를 고려해 바닷속에서 주로 활동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브론토스코르피오의 화석이라고는 집게 하나뿐이라 그 집게의 크기를 기반으로 몸 길이를 계산한 결과 최대 긴자 3개 정도의 길이고 수컷이 암컷보다 더 컸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우와, 정말 덩치가 큰 전갈이네요. 브론토스코르피오의 뜻은 천둥 전갈인데 발견된 집게가 크고 거대한 전갈일 거라 여겨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것 같네요. 도대체 발견된 집게가 얼마나 크길래 크기와 이름의 뜻에도 거대한 전갈 느낌이 드는 걸까요? 브론토스코르피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브론토스코르피오는 전갈과 비슷한 모습으로 거대한 집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집게의 길이는 화석에 따르면 무려 10cm 정도의 길이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거대한 전갈의 집게도 10cm가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 거대한 집게발이네요. 그렇다면 현재의 전갈들처럼 독을 가지고 있었나요? 브론토스코르피오는 풀모노스코르피우스와 같은 대형 전갈들처럼 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대신 거대한 집게발을 무기로 사용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브론토스코르피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브론토스코르피오는 육식성 동물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았는데 강하고 단단한 거대한 집게발과 턱을 활용해 바다에 살고 있는 삼엽충이나 물고기를 잡아 찢어먹고 살았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 브론토스코르피오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나왔는데 브론토스코르피오가 전갈이 아닌 개나 새우가 속하는 갑각류 동물이라는 주장입니다. 화석이 전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게발 하나뿐이지만 과거 다른 절지동물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수준의 짧은 주장이지만 언젠간 이 집게발 화석 말고도 추가 화석이 더 나와 브론토스코르피오의 본 모습이 제대로 드러났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브론토스코르피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공룡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룡과 고생물이 좋다면, 브라키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오세요. 여러분 다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